불교의 전통 등축제인 제14회 청도 유등제가 지난 4일부터 4일간 청도천 파랑새다리 일원에서 봉행됐습니다. 지난 4일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린 개막 행사에는 청도 사업연합회 회장 지행 스님, 대응사 주지 현장 스님, 덕사 주지 세림 스님을 비롯해 이만희 국회의원, 김하수 청도 군수 당선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동화사회주 의현대 종사는 특보 현장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청도 유등제는 인류의 무명을 밝히는 지혜 등불이라며 지혜의 유등을 밝혀 모든 존재들의 건강과 안녕, 행복을 발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청도 유등축제 봉행위원회 회장 지행 스님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일상을 잃었지만 이제라도 아픈 마음을 달래줄 치유의 등과 일상생활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